페라리 SF90이 거장 클로드 르로슈 감독과 만났습니다. 모나코 출신 F1 드라이버 샤를 르클레르가 이 차를 몰고 모나코 시내를 질주합니다. 아주 특별한 사람을 태우고요. 차에 탄 사람은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입니다. 코로나 사태로 텅 빈 모나코 거리를 가장 빠른 페라리가 질주하는 모습을 거장 르르슈 감독이 짧은 단편 영화로 담았습니다. F1 경주차 대신 SF90 스트라달레가 달리는 모습입니다.